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여기가 예. 일반인들은 찾을 수도 없어. 이런 좋은 터를. 예. 그러니까 이런 터를 점지해 주는 거는 예. 그러니까 점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예. 이런 터를 인연 맺게 해주는 거는 예. 스님 아니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런 터는 예. 일반인들이 아무리 몇 억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터를 찾아도 예. 별장을 짓든지 뭐 여기서 살라고 자연인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. 일반인들 눈에는 그런 게 네. 띄질 않아요. 네. 이런 거는 이렇게 명당은 네. 스님들밖에 인연이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뭐 이상대사나 무슨 원효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이렇게 절을 불사를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스님들 눈에만 띄는 거예요. 그런 명당은. 네. 그러니까 여기 이 터, 네. 특히 관주산 이 밑에 이 덕산골은 네. 스님이기 때문에 이런 인연터를 인연이 돼요. 여기 저 보시면은 물도 저기 흘러 내려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사철 네. 물이 끊어지지 않고 네. 이렇게 양지 바르고 네. 그리고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탁 휘어가지고 네. 이 재물이 저 앞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형국이거든요. 네.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기는 재물이 하루에 100만원, 200만원씩 착착착착 들어오는 형세예요. 이게. 네. 그냥 가만히 여기서 그냥 밥 먹고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네.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네. 네. 저기 저 밭에 가서 그냥 씨나 네. 뿌리고 풀이나 네. 메고 그러고 그냥 있어도 네.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씩 네. 그냥 돈이 쭉쭉쭉쭉쭉 들어오는 네. 그런 형세라 여기 네. 아니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없이 맨날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네. 사라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네. 쌀이고 돈이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. 그냥 스님 가만히 계셔도 네. 아니, 뭐냐, 그, 겨울 되면 애국이나 한 번씩 나갔다고. 네. 3개월씩.